안녕하세요. 백임자 TV의 백임자 선생입니다. 오늘은 눈발이 막 날리는데요. 이 눈발이 날리는 이곳이 어디냐? 바로 서대문역에 있는 독립문입니다. 독립문은 독립협회에서 독립의 어떤 의지를 담아가지고 만든 문입니다. 저희가 좀 보실 텐데요. 원래 여기 있는 독립문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영문문 자리에 자리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영문이 있었던 곳이었죠. 자리였죠. 근데 그곳을 헐고 그 뒤에다가 독립문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서 이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제로부터 어떤 일제 강점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독립협회 시기니까 아직은 우리가 일본에게 그런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.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이렇게 모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. 저 위에 독립문이라고 써져 있고 한자예요. 한자 독립문. 태극기가 있네요. 위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그렇죠? 한글로 돼 있네요. 여기 건너편에는 한자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한글로 독립문 그리고 태극기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뒤에 보이는 여기가 바로 영은문 자리입니다. 영은문 주춧돌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. 이 영은문 그렇죠? 기둥이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딱 기둥만 남아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여기는 독립관인데요. 방금 우리 독립문 갔다 왔죠? 독립관입니다. 독립관은 원래 모화관이었는데요. 이 모화관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관을 세웠던 것입니다.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춥고 매섭고 그렇습니다. 마치 이 독립관이 만들어졌던 그 구한말에 그 세찬 바람 속에서 어렵게 이어가고 있었던 대한제국을 좀 상상하게 합니다.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의 어떤 의지를 세웠던 것이지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모화라는 말이 뭐예요? 화가 중화의 화자입니다. 즉 중국을 뜻합니다. 중국을 숭모한다. 중국을 숭상한다 이런 뜻입니다. 중국을 숭상하는 곳. 이 말에서 이 명칭에서도 아다시피 상당히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상당히 묻어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독립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모화관이 어떤 자주 근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겠죠. 그래서 여기를 헐고 여기에 독립관을 세운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. 이 모화관? 중국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대를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요 지금. 사대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이걸 없애냐, 이걸 없애면 중국이 가만히 있냐 이런 거죠. 근데 1894년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.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패하죠. 즉 일본이 청나라에 승리하게 되면서 사실은 청나라 세력이 우리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모화관도 철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. 이 모화관을 철거할 수 있었던 건 뭐다? 바로 직전에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고 독립관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. 이상 독립문과 독립관에서 백임자 선생님이었습니다. 영문문을 헐고 독립문을 만들고 모화관을, 모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화를 숭모한다, 화를 숭상한다. 화가 어디죠? 중화의 화자입니다. 즉 중국을 숭상한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것이죠. 모화관이 그것을 헐고 이렇게 독립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